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창문을 닫으면 해결될까요? 하지만 공기오염 사망률은 실내가 더 높습니다. 실내 공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기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환경센서. 주식회사 NIDS는 혁신적인 첨단 환경센서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생활용 에어가전의 핵심 부품으로 쓰이고 있죠.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NIDS가 새롭게 개발한 CO2 센서와 유해가스 센서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데 이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가 넘을 경우 구토, 두통과 함께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며 8%가 넘으면 10분 내에, 17%가 넘으면 1분 내에 사망하게 되죠. 고가의 정밀 개측기 제작에 사용되는 비분산 적외선 기술을 채택한 NIDS OGS101A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광원에서 CO2가 흡수하는 4.26 마이크로미터 파장의 적외선 펄스를 발신하면 광 검출기가 이를 수신하여 전기 신호로 전환합니다. 광경로에 CO2 가스가 많을수록 적외선 흡수량이 많아지고 광 검출기의 전기 신호도 약해지는데 이를 특수 알고리즘으로 환산해 공기 중 CO2 농도를 보여주죠. 특정 파장을 흡수하는 가스만 감지함으로 정확도가 매우 높으며 비접촉식으로 수명이 길고 높은 측정 신뢰도를 가집니다. 미세먼지 센서 제조로 다년간 축적된 NIDS의 광학식 센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IR 램프와 서모파일 센서의 광학적 배열을 새롭게 정밀 설계하여 개발된 OGS101A는 성능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실현했죠. 새집 증후군, 산업 현장 중독 사고의 주범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급속 중독의 경우 호흡곤란, 마비, 혼수상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임신독성, 성장장애, 아토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죠. NIDS SGS-202A와 MGS-103A 센서는 반응 속도가 빠른 N타입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해 유해가스를 신속하게 검출합니다. 엔타입 산화물 반도체는 대기 중 산소와 반응하는데 입자 표면에 산소 이온이 흡착되고 전자들이 표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표면에 전자 공핍증이 형성되며 이로 인해 저항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환원가스가 유입되면 전자 공핍증 두께가 감소하고 저항도 약해집니다. 이러한 저항 변화를 통해 유해가스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N타입 산화물 반도체는 측정 속도가 빠른 반면 가스 선택성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NIDS는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나노감지 소재 및 촉매 제조 기술을 이용해 가스 선택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전기 방사를 활용한 1차원 나노와이어를 활용해 반응 면적을 극대화하는 한편 나노 촉매 결착을 통해 고감도 고성능 센서를 실현했으며 감지 소재와 촉매의 조합을 통해 가스 선택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혁신적인 고성능 센서를 믿을 수 없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연평균 4.5% 이상의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스 센서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휴대용 센서, IoT 응용 센서 등
다각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NIDS는 이러한 시장 추세에 발맞추어 가스 센서, 미세먼지 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통합한 맞춤형 복합 센서 모듈을 개발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 측정 장비 보유는 물론 생활용 에어가전의 개발 단계부터 협업과 기술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완성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NIDS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